다 입은 후에 내쉬자마자 진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단추가 탁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지어터로 선정된 라이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도와 22년도에 365 MC에서 각각 허벅지, 팔, 그리고 현재는 허파고리 수술을 했는데요. 비포 때는 제가 74kg였었는데 현재 애프터로는 63kg에서 64kg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도 때는 여기 팔 부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저고리처럼 살이 좀 많이 있었고 허벅지 부분은 허벅지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서 마찰 때문에 막 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쪄 있었던 상태였어요. 일단 굶는 걸 많이 해보고 한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들에 의존해서 다이어트를 했었었는데 그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됐을 때 생리부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왔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반항성 같은 이런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살이 또 안 빠지는 완전 악순환의 끝이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입을 때 숨을 들이쉬고 다 입은 후에 내쉬자마자 진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단추가 탁 하고 터지는 거예요. 지퍼도 팍 벌어지고 아 그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젠 진짜 뭔가 달라지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완전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들어가는 수술이었어요. 사실은 뭐 몸에 멍도 좀 생길 수 있고 또 부어있어서 근육통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가진 않아요. 그리고 좀 감쪽같다? 주변에 티가 별로 안 난다. 아이들한테 뭐 알리지 않으면 너 좀 살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내추럴하게 예뻐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앓고 있던 어떤 아팠던 부분들 예를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생리적인 그런 생리 현상들이 잘 규칙적이지 않았던 그런 패턴들이 많이 고쳐졌고 이 현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걷는 편이에요. 흔적들을 최대한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이 몸무게에서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빼는 덧배어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몸매 라인도 예쁘게 잘 조각이 되었고 실체중까지 감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짜 그림 같은 몸매로 만들 거예요. 한 여름쯤에는 올해 생애 첫 바디 프로필 도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 흡입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은 핫 바디를 만드는 길만 늦추는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